엄청난 시간. 자, 두 분 오늘 컨디션 어때요? 지금 아침이라서 좀 몸이 좀 없습니다. 덜 깼습니다. 아, 오늘은 네, 바포시라는 옛날에 195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재즈 댄서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활동하시던 작품을 저희 둘이가 한번 커버를 해봤습니다. 커버를 하려고 이제 작품을 봤더니 되게 좀 어려워요. 네. 네. 되게 대단하시다고 느꼈어요, 많이. 네. 항상 작품을 할 때 재밌게 즐기는 편이라서 재밌게 해볼까요? 즐기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찰리 채플린 같은데. 맞췄습니다. 오늘 위해서 맞춘 거예요? 예. 박포 씨가 원래는 담배를 피셨는데 저는 담배를 할 수 없어서 사탕을 샀습니다. 암무하면서 뭐가 제일 안 되세요? 아까 그 선수관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안 되고, 저 점프 같은 경우도 바퀴 때문에 끌려가지고 제대로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의자를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바포 씨, 이 안무를 어떻게 커버를 할 생각을 하셨죠? 이 안무를 선택한 거는 노래 가사나 이런 표현적인보다는 손목의 디테일함이라든지, 그리고 어깨의 디테일함이라든지, 그리고 톰과 제리 같이 그 움직이 맞는 음악적인 것들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80년, 60년 그 전의 댄서들이 정말 대단했구나 싶은 감동도 받았고요. 와우, 디퍼에서 이거를 주셨습니다. 와우, 와우. 힘들죠? 야, 아니요, 괜찮습니다. 재밌네요. 조금 힘듭니다. 이 안무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아, 이게 보기와 다르게 힘들어요. 어렵고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걸 하면서 느낀 점 있나요? 평소에 많이 잘해줄 걸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핫도그 라는데 어때요, 맛이? 맛있네요. 와, 정말 솔직하게 리뷰를 한다고. 맛있네요. 소세지가 되게 맛있어요. 아, 소세지요? 네. 이게 네덜란드산이래요. 네. 디퍼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품이랍니다.